자, 손잡이가 없는 휘는 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오늘은 히든도어와 모몰딩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총 세 군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투베이 구조의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구조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친구는 저희 김혜빈 대리고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천장도 새로 다 쳤어요. 라인 조명을 하기 위해서, 히든도어 디테일을 풀기 위해서 전부 다 도장 형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01도 MDF와 각재상을 보강해서 다 쳐줬죠. 그리고 지금 오늘 화장실 공사랑 도장 공사, 퍼티 공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MDF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안쪽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어를 제어해줄 수 있는 도어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든도어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도어 자체가. 그래서 문이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 여기에 도어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문선이 없이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 영상 보셨죠? 저희가 투베이 구조에 이제 제작되는 주방 라인을 총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안이 이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샤시가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거기를 단열을 해서 여기까지 막고 샤시를 여기로 이만큼만 공간을 다시 분리시켜서 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냉장고가 들어갈 거예요. 냉장고가 들어가고 싱크대가 이렇게 D자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제작을 한 형태입니다. 여기가 작은 평수지만 이렇게 무몰딩과 히든도어 형식으로 공간을 풀었을 땐 되게 넓어 보이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2월 말에 공사 완료되니까 그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현장에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장 맡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지관진 팀장인데,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현장 감리를 보고 있죠. 여기는 이제 페인트 말고 이제 필름으로 좀 제어했는데,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히든도어가 다 페인트만 보셨잖아요. 이렇게 필름으로 해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현장은 우드와 백색의 조화로 했는데,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 있을 거예요. 3D 이미지로 그 현장이거든요. 이쪽 라인은 다 필름이고요, 이쪽 라인은 다 페인트예요. 그래서 페인트 하는 날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 보양을 해놨죠. 페인트 칠하고. 자, 여기도 히든도어 형식인데 지금 보양을 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페인트로 히든도어를 제작을 했죠. 여기도 그렇고요. 자, 문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이 높이를 다 맞췄어요. 이 벽 같은 경우 와이드도 다 맞춰서 시공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전면에서 봤을 때 이 도어 높이가 다르면은 완성도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공을 했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브라켓을 이 안쪽에 숨기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파놓은 거죠? 네네. 아무래도 TV는 나중에 네, 사이즈가 이제 교체를 하거나 하면 사이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라켓만 좀 이제 안쪽으로 매입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브라켓은 안 보이니까 네네, 되게 깔끔하게 보이긴 하겠네요. 네네. 최소한 TV 사이즈만 이렇게 네, 돌줄이 되죠. 자, 여기 주방 레이아웃 완전히 바꿨는데, 원래 여기 뭐로 돼 있었죠, 여기가? 뒤에 베란다. 그치, 베란다였지, 여기가. 어? 벽체가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했어. 여기가 원래 벽체였고, 여기 베란다였는데, 여기를 확장을 해가지고. 네. 창고장으로 하나 들어갈 거예요. 하단에 이제 분배기 때문에 들어가고, 냉장고장이 두 통으로 해서 짜여질 거고요. 냉장고 방향은 저쪽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이쪽 벽과 똑같은. 그러니까 필름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네네. 필름으로 제어가 되고. 필름이 딱 들게끔 네, 마감을 지을 예정입니다. 네, 필름으로 제어가 되고, 냉장고장이 한 여기쯤 끝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쯤 끝나고, 안에서 냉장고가 들어가고,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은 다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지면서 네, 싱크대는 일로 네, 설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식탁이 앞으로 빠지는 거고 네, 이 3D 이미지 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시공해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현장에 왔는데 여기 정말 정신이 없어요. 오늘 현장이 작업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벽도 아까 보셨던 그 40평대처럼 필름으로 제어가 돼 있어요. 네, 이 우드 계통의 필름이 되게 무늬 못 갖고 예쁜 필름이라서 이 마감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쪽 복도까지 이어질 거고요. 여기에 디테일은 도어거든요, 도어. 도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히든 도어인데 손잡이가 없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면은
자, 90도로 딱 고정이 됩니다. 이게 이 레일 통해서 이렇게 손잡이 없는 도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제어하냐면,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제어하고 있는 이 레일이 자연스럽게 잡아주고요. 안쪽엔 이렇게 데드볼트를 설치했어요. 이게 잠글 수도 있고요, 뺄깍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 문을 열 때는 이 손잡이를 당겨서 열 수 있는 형식으로 이런 히든도어, 손잡이가 없는 히든도어를 완성해봤어요. 이제 도장이 되고 뭐가 되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자, 여기 방인데, 방에는 지금 타일 붙이고 있고, 여기 이제 침대 월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 작업들이 많아서 보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현장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일 잘생긴 김용주 과장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른 직원들도 와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서는 많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기대되는 현장들인데, 2월 말에 다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완공된 현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